독일산, 독일제 혹은 메이드 인 저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품의 종류나 기업 브랜드를 떠나 신뢰, 기술, 장인과 같은 단어가 연관되어 떠오르실 겁니다. 흔히 독일을 칭할 때 기술력의 독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이런 메이드 인 저머니 제품의 위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영국은 이미 선진 공업국이 되었으나 후발국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으로 수입되는 독일 제품은 당연히 대개 품질이 좋지 않고 값싼 것으로 영국 상품을 복제한 물건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정도의 인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렴한 독일산 제품이 영국 시장으로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또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영국 상품과 품질이 떨어지는 독일 및 후발 산업 국가에서 만든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1887년 상품표시법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나타난 것이죠. 1887년 영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사용했던 메이드 인 저머니는 2023년 현재 세계 최고 명품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으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으며 그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에 이르기까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 역시 독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를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역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독일 1위 기업을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 1위 기업이 한국 기술을 베껴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간 한국산 제품 짝퉁은 중국이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메터리입니다.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의 가전 월드컵이라 불리는 국제 가전박람회가 5일간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과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뿐 아니라 보쉬, 밀레 등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도 AI를 접목시킨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유럽 시장의 가전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올해는 150여 개국 2,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 기업이 1,279개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226개, 한국이 174개, 미국이 61개, 프랑스 53개 순이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세계 양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업그레이드된 일체형 세탁건조기, 모듈형 주택 등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죠.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 업체 중 중국은 절반 넘는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을 참가시킨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접근성이 좋은 자리들을 차지해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폴더블 기술과 TV에 이르기까지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참 많이 눈에 보였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기술을 베끼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가전업체로 평가받는 밀레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하이라이트는 유럽 가전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독일의 밀레가 출시한 의료관리기 신제품 에어리움이었습니다. 두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투 오픈 기능이 적용됐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가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행거 내부의 바람과 행거 외부의 바람을 동시에 이용해 옷에 주름을 펼수 있어 의류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뭔가 기시감이 듭니다.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에어리움은 한국의 LG전자가 2011년 스탈라를 출시하며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밀레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면서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에어리움 출시는 유럽을 대상으로 아예 새로운 시장을 펼쳐나가겠다는 밀레의 새로운 도전인 셈이죠. 쉽게 말하면 LG전자가 개척한 시장에 유럽 가전 최고봉으로 꼽히는 기업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을 알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중국 업체가 베끼는 것처럼 불편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류제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쟁사 부스로 고민 없이 밀레를 꼽았습니다. 그는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스타일러라는 신가전을 시장에 혼자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밀레까지 제품을 출시했으니 같이 스타일러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고 말했죠. LG전자가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에어드레서 등을 출시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한 상황인데요. 2011년 당시에는 신가전에 불과했지만 어느덧 한국에서는 어엿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와 라인하르트 진칸이 설립한 밀레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세탁기입니다. 1901년 세계 최초로 나무로 만든 세탁기를 발명해 주부들의 일손을 줄여주었으니까요. 124년 역사를 가진 독일 대표 기업인 겁니다. 여기에 앞선 기술력으로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콘셉트로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하는 프리미엄 가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돈 있는 집안에서 과시용으로 쓸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각 제품군의 기본적인 성능이 뛰어나 소비자들은 제품이 지겨워서 바꾸는 것이지 고장이 나서 바꾸지는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오랜 수명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밀레가 후발주자로 LG의 스타일러를 참고해 의류관리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얼마 전부터 국내 대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빌트인 포함 최고급 가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밀레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놓고 베끼기만 하는 중국 업체들과 달리 서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뜻이죠. 류제철 사장 역시 빌트인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사업을 확대해 유럽 시장 공략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LG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가전과 냉난방 공조 유럽 가전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빌트인 시장을 겨냥해 프리미엄 빌트인 라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함께 대중적인 제품도 출시해 빌트인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 지난해 빌트인 유럽 시장 규모는 약 244억 달러로 독일 기업 밀레와 선의의 경쟁이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LG는 가전 품질을 넘어 자체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를 수급해 냉난방을 돌리고 앱을 이용해 집안 가전의 전력 소비량을 통제하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활용해 글로벌 가전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소위 선진국 기술을 발빠르게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독일을 앞서기는커녕 그 기술력을 따라하기만 해도 다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일례로 독일이 전차를 만들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던 때 한국인들은 소달구지를 끌었습니다. 전차는커녕 오토바이나 자동차 한 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가축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가축의 힘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죠. 하지만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소달구지나 끌던 한국이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든 제조업 강국 독일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세계 최고로 불리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과 정면 대결에서 승리해 호주의 레드백 수출을 성사시키기도 했죠. 이제는 우리 기업이 만든 기술, 우리 기업이 개척한 시장을 따라 중국은 물론 기술력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독일까지 참여하는 기분 좋은 경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이 더욱 발전해 독일이 가진 위상을 대한민국이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